젊은 문화 예술인을 조명하는 기획보도 보석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20살의 무용을 시작해 동아무용 콩쿠르 은상 수상 등 짧은 시간에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는 한국무용가 안영국 씨를 만났습니다. 이재규 기자입니다. 강원대학교 무용 연습실. 33살 무용가 안영국 씨가 연습실에서 손짓과 몸짓을 점검하며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안 씨가 직접 창작한 예술이 뭐니라는 작품으로 예술 혼을 따를 것이냐 돈을 따를 것이냐의 갈등을 한국 무용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올해 초 실시된 한국 무용협회의 젊은 안무가전에 선정돼 다음 달 대학로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작품을 올리고 싶은데 금액적으로의 많이 지원이 부족한 그런 거를 현실을 느끼면서 저 또한 이제 또 거기에 갈등을 하게 됐었거든요. 안 씨는 2003년 강원대 무용과에 입학해 본격적으로 한국 무용을 시작했습니다. 2006년 최승희 춤 창작 콩쿠르에서 대상을 탄 뒤 2012년 동아 무용 콩쿠르에서 한국 무용 창작 부문 은상을 타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과 지난해에는 강원 무용제와 원주 댄스 카니발에서 최우 수상과 금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손과 몸으로 표현하는 춤의 방식이 독특하고 작품을 직접 구상하는 안무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 무용제, 서울 무용제, 뭐 모다페, SCF 이런 대회들에서 이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게 제 목표입니다. 특히 20살이라는 나이에 한국 무용을 시작한 늦깎이 무용가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동료들은 말합니다. 늦었지만 빠르게 좋은 성과를 얻어낸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제대로 된 공연 한 번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안 씨는 평생 춤꾼, 댄서로 살고 싶다며 오늘도 연습실 바닥을 땀으로 적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